최근에 저희 단독 콘서트를 샵2 위로라는 버전을 했었는데 저희 앨범 작업을 너무 힘들게 하다 보니까 되게 지쳐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 위로라는 공연 자체가 저 스스로에게 되게 위로가 됐었어요. 울뻔도 하고 그래서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저희 두 번째 단독 공연이었어요. 굉장히 힘들었고요. 일단 그 두 번째 단독 공연, 이 첫 번째 단독 공연보다 힘들었던 이유는 저희가 장소를 저희가 구상한 그 음악 흐름에 딱 맞는 곳을 섭외를 하고 싶었거든요. 원래는 공연만 하는 곳이 아닌데 공연하는 곳으로 또 꾸밀려다 보니까 뭐 음향, 뭐 조명 다 뭐 하고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만큼 되게 가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창할 수는 있는데 뭐 목표는 목표니까요. 클수록 재밌는 것 같아서 언젠가는 꼭 몬트리올 재즈 페스티벌 같은 되게 훌륭한 페스티벌에 초청받으면 진짜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스페란자 스펠딩이라는 여자 베이시스트가 있는데 그분이 보니까 백악관에서 연주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흔치 않은 거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고급스러움이 그런 데랑 되게 맞을 것 같아서 그분도 되게 고급진 음악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급진 음악이군요. 품이 어울리지 않을까. 이태원 Root is definitely a new sensation in the Korean music industry. Thanks to their unusual yet irresistible appeal. The duo mesmerized the public with a single release. We asked them what they hope to achieve. Other musicians are the same, but I've been working for a long time and I've been consuming a lot of music lately. But we also want to break the big flow, which is not possible. So, how do we do that? It's fashion, it's culture, it's culture. So, we should do that and do that as well. 공연도 공연대로 하는데 음원을 많이 신경 써서 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작업하고 있는 게 있고 생각에는 두 달에 한 곡 정도씩 냈으면 하는 바람이 어디선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잘 모르겠어요. 두 달에 한 곡은 좀 힘들긴 하네요. 도전은 해보겠습니다. 우선은 공동작곡이 되게 많을 것 같고요. 곡 작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음악들이 나와서 EP에서는 찾으시지 못했던 면들도 많이 보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가장 큰 다른 점은 이제 한글 가사도 거의 다 신곡들을 작업 중이라 그런 점도 되게 새로운 면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You know he loves you. Itaeon Root has boldly expanded the standardized realm of instruments to create free and exquisite music. Improvisation and spontaneity are highly accentuated in their music, but it still deeply touches us. This will be definitely attributed to the two's solid musicality and relentless passion for music. These are also what make us anticipate their every move. 네, 온스테이지 K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이채연 하트였고요.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고 앞으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채연 하트의 음악은 수면이다. So, I'm doing fine. How are you doing?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거기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에. 이채연 루트의 음악은 수면이에요.